안녕하세요. 날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게임 컴퓨터 케이스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PC 먼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메인 PC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PC를 이때까지 돌려가면서 썼었어요. 벤치 테이블하고 제 게이밍 PC하고 막 번갈아가면서 썼었어가지고 컨텐츠하고 내 게이밍 컴은 구분을 해서 둬야지 이건 안 된다 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아예 벤치 PC하고 게이밍 컴퓨터를 아예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메인보드를 엄청나게 갈아타면서 할 것도 아니고 좀 더 작은 미니미한 케이스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ITX 케이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간 광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NordVPN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NordVPN은 말 그대로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62개국에 5,200개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등 여러 운영체제에서 아주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6개의 기기가 동시 접속까지 가능하고요. 속도까지 아주 빠릅니다. 북미로 우회에도 광랜을 뛰어넘는 속도가 나오고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 북미로 우회를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버퍼링 없이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립할 케이스는 뭐냐? 이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케이스는 오픈벤치 테이블 미니 버전입니다. ITX 메인보드만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게 오픈벤치 테이블이잖아요. 이 케이스의 장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부분을 바꾸기 굉장히 쉽고 따로 쿨링을 장착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뭐 램 쿨링이라든지 전원부 쿨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이 펜 얹어두면 돼요. 이런 식으로 램이 올려두면 이게 램 쿨러고요. 전원부 위에 이렇게 올려두면 전원부 쿨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쓰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케이스에는 전원 버튼이 달려 있어요. 그 전원 버튼을 메인보드에 여기 패널 이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전원을 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ITX 메인보드들은 이런 전원 버튼이 안 달려 있습니다. 보통 고급 메인보드들은 메인보드 자체에도 전원 버튼들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안 달려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어떻게 켤 거냐? 컴퓨터 켤 때마다 쇼트를 해서 켤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전원 버튼도 제가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전원 버튼은 무선으로 켤 수 있는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실버스톤의 ES02 USB라는 제품이고요. 진짜 하면 컴퓨터가 켜져요. 자동차 열듯이. 이거는 국내에서 아이코다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물량이 다 나가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직배는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할게요. 오늘 컴퓨터에 장착할 부품들은 컴퓨터 조립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컴퓨터 조립 배치하는 거 이렇게 빨리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단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오픈 케이스의 최고의 장점, 조립과 분해가 정말 쉽다. 오늘 케이스 먼저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빼실 수가 있고요. ITX 전용 케이스답게 상당히 아담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요. 한 700-800g,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분해를 하시고요.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고무가 이런 식으로 안에 박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박혀 있고 이게 구형 같은 경우는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이거 신형하고 미니 같은 경우는 이게 고무가 안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 떨어지진 않아요. 게이밍 엣지하고 팬텀 중에 뭐 쓰지? 어차피 공랭을 장착하면 굳이 팬텀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나중에 커스텀 순행하고 나서 다시 팬텀으로 바꿔도 되는 거고 게이밍 엣지 ITX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TX 보드 같은 경우에는 나사 홀이 몇 개 없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끝! 네, 메인보드 장착이 끝났고요. 이제 할 거는 CPU 장착. CPU는 9900K.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희 집에 램이 많습니다. 램이 많아서 이게 원래 사용하던 4600의 CL18짜리 초고수율 램이고 이게 이제 로얄 실버 3200의 CL14인데 이거나 이거나 수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이것도 웬만큼은 램오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얄 실버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때까지 비닐 안 뜯고 썼었는데 비닐 이번에 뜯어보네요.
여러분 이거 만일에 컴퓨터에 장착을 하고 있고 나중에 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 컴퓨터 안을 봤는데 야 이거 뭐야? 하면? 좀 좋은 거야. 한마디 해주면 끝장납니다. 그만큼 간지가 개쩐다. 아, 집에 올 친구가 없으면요? 집에 올 친구가 없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리면 됩니다. 찍은 다음에 5년 만에 컴퓨터 바꾼 시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됩니다. 5년 만에 바꾸지 않았더라도 한 5년, 10년 이렇게 적어두면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약간 유튜브식 어그로예요. 어린이 친구들 이런 거 배우시면 나중에 유튜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ITX기 때문에 두 개 박으면 풀뱅이고요. 골드도 개쩔긴 하는데 실버가 약간 더 어울려요. 아, 네, 저희 눈쟁전자 카페에는 그런 식으로 올려도 됩니다. 눈쟁전자 카페에서는 시스템 감상 게시판에서는 거짓말 하셔도 됩니다. 제가 허용할게요. 30년 만에 컴퓨터 새로 샀습니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올리셔도 됩니다. 파워를 장착을 해야겠죠? 어, 이거 ATX 파워 들어가나? 아, 이거 SFX랑 SFXL 파워만 가능하네요.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말해서 다음 ITX 케이스 컨텐츠를 위해서 SFXL 파워는 주문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그거 내일 오는데? 오늘은 일단은 그냥 사용을 하고 조립하면 돼. 파워보다 작은 메인보드. 어, 진짜 파워보다 작네. 파워보다 약간 크다. 파워 위에 얹어놓고 써도 되겠다. 아,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제가 왜 커스텀 순행을 놔두고 공랭으로 장착을 할까요? 최상급 쿨러 제작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 비콰이엇, 거기서 쿨러를 보내주셨어요. 간지도 나겠다. 다크락 프로 4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옛날 버전은 농협 NHD15랑 비슷하다고 막 얘기를 하던데 난 안 써봤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오늘은 이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프로 버전을. 이거는 원타워기 때문에 아무래도 쿨링 성능이 더 낮을 거라서 최대한 쿨링 성능이 더 높은 쿨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써본다. 간지 난다고 듣기만 했었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그냥 녹투아 썼으니까. 녹투아의 성능 뽕 맞아보고 똥색이라도 샀었거든. 하지만 비콰이엇 제품은 성능은 살짝 포기하더라도 초저소음에 블랙 간지 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간지가 개쩔지. 남자의 브렉! 뭐야? 드라이버요? 나 이런 드라이버 들어있는데 처음 본다. 뭐지? 자석까지 달려있는 드라이버를 주네요? 드라이버까지 브렉! 갬성. 펜은 이거 25mm가 아닌 건가? 좀 얇네요? 보통 이제 이런 펜이 진짜 딱 25mm예요. 이거는 25mm가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20.7mm? 상당히 특이한 사이즈네요. 나머지 하나는 25mm 같거든요. 아닌가? 이것도 작은 건가? 나머지 하나는 25mm네요. 센터에 들어가는 게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타사 펜으로 장착할 때는 이게 25mm가 중간에 장착이 안 들어가요. 딱 그 중간에 이상한 고무가 막고 있어서 걸려요. 이렇게 상단에 약간 깐진하게 이렇게 막혀 있고요. 펜도 블랙에 RPM 굉장히 낮은 저소음 펜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타워도 전부 다 블랙으로 돼 있고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마감이 보통 보는 일자 방열판이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래요. 깐지 때문에 이래 놓은 건가? 일단 장착을 해봅시다. 깔끔하게 포장이 돼 있어요. 굉장히 펜은 두 개 사용할 수 있게 스플리터가 포함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뭐 특이한 점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써멀그리스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사용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써멀그리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써멀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쓰겠습니다. 성린 XT14. 제가 원래 항상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야 개신박하네 이거? 위에 이 캡 두 개만 왜 빠지냐 했더니 이 캡을 뺀 다음에 여기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드라이버가 동봉이구나. 차란. 이제 보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그래픽 카드. 보드 부셔질 것 같아. 두 배야 글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 파워는 하단에 장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FX 파워가 온 이후에 장착을 할 거고요. 일단 이 파워를 케이블만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켜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글카 장착하기 전에 그거부터 장착해야 되는데? 무선 전원 버튼. 차란. 뭐야 후장 이거 뭐야. 와 진짜 그 차 그거다. 재부팅하고 전원 버튼 두 개 있고요. 드라이버가 동봉이 돼 있고요. 일단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셋 버튼하고 파워 버튼 뽑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 방식이고 하나는 암 방식입니다. 근데 수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나? 아, 배터리를 안쪽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해야 돼요. 나머지 케이블들 전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켜진 거 맞지?
갑니다. 아, 이거 전원 연결해야 되는구나. USB 소켓에 꼽아야 되는 거네, 이거. 야, 이거 안 꼽혀지는데? 야, 안 돼.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꼽을 수가 없어요, 그 USB 포트에. 이 날개 부분이 걸려요. 아, 에바야, USB 연장선 없냐고요? 없는데? 이거 팬텀은 넣을 수 있나, 설치를 하면? 팬텀은 간섭 없이 장착할 수 있겠다. 아니야 아니야, 보드 바꾸는 건 미친 짓이야.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여기로 하면 됩니다. 저랑 어차피 여기가 연결돼 있을 테니까. CPU 온도는 최고 온도 60도 중반? 그리고 일반적으로 게임할 때 이 PWM 세팅 있잖아요. 비카이엇 이 팬 세팅이 상당히 정숙하게 세팅이 돼 있네요. 비카이엇 팬 쓰시는 분들이 가끔씩 농협하고 비교해서 성능이 너무 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를 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RPM 세팅이 이 최고 수준까지 찍는 데까지 너무 여유있게 잡아놓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소음 올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마 싸윙 2인가? 1인가 장착돼 있을 거예요. 싸윙 3 아닐 텐데, 여기 장착돼 있는 팬은? 사이에 들어가는 게 싸윙 1이고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싸윙 3네요. 팬 풍량은 녹투아 팬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조용해요. 그리고 이제 녹투아 팬에 비해서 장점은 딱 하나 있죠. 블랙 간지난다는 거. 그 부분은 그죠. 녹투아 팬은 크롬엑스를 구매를 안 하면 똥색 팬인데 이제 최고 성능의 A12 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롬엑스가 안 나왔거든요. 만일에 A12가 크롬엑스로 나오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저소음 세팅에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밤 새고 나니까 파워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걸로 나머지 남은 조립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한 20시간 깨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말을 좀 아끼고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파워가 이렇게 왔는데 파워 박스가 상당히 작아요. 진짜 개조그마네요. 한 손 사이즈인데 딱? 제 손이 큰 손이 아니잖아요, 조릴 때. 제 손에도 한 손이 잡힐 만큼 작은 파워예요. 원래 파워 사이즈는 요 정도, 딱 이 정도 크기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거의 진짜 딱 두 배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케이블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개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24핀, CPU, 몰렉스, SATA, PCI Express, PCI Express. 근데 작은 게 맞아요. 진짜 ITX에 쓸 만큼만 딱 있어요. 어이 뭐야 이거. 와, 이거 케이블 개짧네요? 와, 그 영혼까지 쥐어짜야 딱 되네요. 파워를 장착을 하니까 뭐 무게중심 문제도 거의 이 정도는 뭐 해결된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아쉬운 거는 지금 무선으로 컴퓨터 켜낸 이거가 그 간섭 때문에 설치가 아예 안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폐벽에 이 연장 케이블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내에는 제품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가지고 아마존에서 주문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오는데 좀 며칠 걸릴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 오고 나면 완벽하게 무선 세팅으로 이거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했던 노드 VPN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인터넷 생활은 아주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요.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첫 달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3년간 75%의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치기 귀찮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에도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길게 설명 안 하고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